이제 가족처럼 그죠? 허심탄회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사주는 천간 열자와 지지 열두자에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다음에 내 사주는 우에는 네 글자밖에 없다는 거. 이 이상은 없어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많다고 생각들 하시는 데 많은 게 아니고 이거 외에는 없다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간이라는 게 이렇게 가불이 있고 가불의 반대쪽에 이제 경신이 이렇게 있고 경신이. 그다음에 이제 가불 다음에 병정이 있고 병정 반대쪽에 임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 그다음 무슨 얘기냐면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는 이건 전반전이고 후반전이죠. 여기 10불에서 가을에 수확하는 거니까 전반전이고 후반전이고 이게 내적이면 외적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는 더운 기후니까 찬 기후니까. 더 여기는 찬 기운, 그죠? 찬 기운. 그 다음에 무기라는 공간이 이렇게, 무토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목이고, 화고, 토고, 금이고, 순대. 목화, 토금순 오행이잖아요. 오행, 그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상생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에 거슬릴 수가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말 맞다나 나무고 불이고 땅이고 바위나 쇠고 물이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목이라는 목은 여기는 이제 이게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다. 다 아시는 것들이야. 목이라는 것은 봄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목하고 금인데 목하고 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목하고 금이야.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건데 이게 자연 논리인데 목하고 금이 부귀 영화가 다 여기 있는 거고 금은 수화에 의해서 품질이 결정되겠죠. 생산자 품질. 그죠? 물론 목 자체도 어떤 사람은 10억에서 시작하는 사람이고 1억에 있듯이 다르겠지만 이거는 다르겠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수화화잖아요. 수화화인데 그럼 이제 목하고 금인데 수화화인데 여기 이제 육신을 안 배우신 분도 있지만 육신으로 따지면요 이게 재관이야 재관 돈과 벼슬 우리가 목표가 재관이야 돈과 벼슬이잖아요 재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하고 태양빛은 공짜잖아 공짜 공짜인데 지금은 하늘에 비만 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고 관계용수를 끌어들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스프링쿨러도 뿌리고 그 다음에 화는 태양에 빛만 하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이론, 하우스를 해서 키울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다른 건데, 기본은 목과 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과 금은 현실적이고, 수화하는 이상적이야. 그러니까 사주에 목과 금이 많은 사람은 현실성이 강한 사람이고요. 수화가 많은 사람은 이상주의자야. 수화로 되어 있는 사람은 현실 감각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목금은 현실성이 강하다. 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재관이면은 그러면 이제 수라는 것은 우리한테 스며들어오는 거잖아. 이게 인성이고 이건 식상으로 보시면 돼. 화는 여름에 불이란 것 불이는 타올라서 확 퍼지는 거잖아요. 불은 그런 성격이고 물은 무조건 내려간다. 그지?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까지 가죠. 끊임없이 가는 놈이 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간에도 수가 있고 지지도 수가 있으면 은큼하다 그래. 물의 깊이가 깊으니까. 이중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보고 그냥 때리면 되는 것들입니다. 때리면. 논리보다는 물상, 형상, 생긴 꼬라지 그대로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무기토라는 이 공간, 그죠? 아까 누구 자주 보니까 토가 되게 많더만 토가 많은 사람, 토 쓰는 사람, 임대업자. 창고 크게 져놓고, 어? 창고. 우리 저 사장님 물건 좀 창고 임대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목이라는 것은 천간엔 가불만 있고, 금은 경신밖에 없다. 그죠? 그렇죠. 갑목하고 을목 있고, 경금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건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다. 전체적으로 여기가 양이면 여기 음이죠. 음양은 미분했다 적분했다 되는 거니까 수는 임계수밖에 없고 화는 병정화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를 딱 심으셔야 돼 자꾸 사주도 여덟 자밖에 없는데 이 법인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목화 통수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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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있을 수가 없잖아. 10자니까. 그래서 5주 10자, 이거 4주 8자인데. 4주 8자인데. 5주 10자가 균일하게 된 게 이제 신의 사주, 신. 5주 10자가 둘, 둘, 둘 된 게 신의 사주. 인간은 어차피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한 오행, 강한 기운이 있고, 약한 기운이 있는 거죠. 있는 거다. 다르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천간 열자에 대해서 물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딱 아시면 돼. 다 아는 것들이에요. 갑을 먹은 나무인데, 갑 먹은 그냥 나무. 이 가로수 같은 나무 있잖아요. 나무. 영어로 뭐라 그래요? 나무는요? 추리. 영어는 대표 한 사람 있으니까. 을목은요, 뭐로 본다? 화초. 화는 플라워? 플라워. 초는 그라스? 글래스? 원토 발음이 내가, 나한테 와서 영어가 고생하네. 시골 발음으로. 이건 화초로 본다, 화초. 화초. 자, 갑목과 을목은, 갑은 그냥 나무, 갈고 나무고, 을목은 화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갑목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무는 이제 자라잖아요. 자라잖아요. 자라다가 드디어 이제 가, 지, 엽이 있다. 그죠? 이걸 가라 그래. 가. 먼저 나온 걸. 그렇게 보면 지라 그러고, 이게 엽, 잎사귀 엽인데, 가짜는 다 나무 뿌리에 나무 뿌리에 가, 지. 잎사귀 엽자 복잡하니까 좀 나중에 쓰고. 요거는 전부보다 요건 을목이에요. 요게 갑이고, 이걸 한자로 주목, 그래, 주목. 주목. 여기, 이거는 인목이고, 뿌리는 인목이 아시겠죠? 인목. 인목, 근, 근. 요거는 전부 을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갑목하고 을목이 누가 부드럽다? 을목이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야 여기 열매가 여기 붙어서 안 떨어지지, 부들부들해야. 을목은 유연하다, 부드럽다. 갑목은 뻣뻣하다. 요건 다 을목이니까 사오미 여름에는 을목의 세상이지 갑목은 힘이 없는 거예요. 딱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러면 갑목하고 을목, 화초하고 나무를 보면요, 어떤 게 재배하는데 땅이 많이 들어가요. 땅. 나무가 땅을 많이 차지하겠죠. 화초보다. 나무가 땅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화초는 조그만 화분에 키워도 되니까. 그러면 갑목은 토가 을목보다는 더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요것만 을목을 별도 하시면 된다. 그지? 그런데, 그러면 갑목하고 을목하고, 갑목이 비쌀 때도 있고, 을목이 비쌀 때도 있어요. 난 같은 거 한 촉에 1억짜리도 있습니다. 산삼 같은 게 얼마야, 산삼. 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큰 게 좋다는 개념이 딱 박혀 있잖아. 돈만 벌면은 아파트 큰 거 사고, 자동차 큰 거 사고, 그죠? 이거 키우고, 어? 오, 니 아들 이렇게 커! 일본 가면 조그만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큰 거 좋아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고, 역학은 큰 거는 큰 것대로 장단점,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장단점이 되게 보셔야 돼요. 그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병정은 이제 나무와 화초 딱 알아두세요. 적으셔도 돼, 이거. 필기를 못, 뭐, 너무 무식한가? 적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게 있고, 지지에 있는 게 있잖아요. 천간은 하늘이야. 우리가 삼재, 삼재. 삼재가 천지인이 삼재잖아. 천지인, 그죠? 천지인이 삼재야. 불교에서 말하는 과현미, 과거, 현재, 미래.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그죠? 과현미도 삼재고. 상중화도 삼재고, 삼재의 개념이 많습니다. 삼재. 삼재전은 뭐예요? 삼재전은 음양이잖아요, 음양. 음과 양, 그죠? 제일 간단한 부분은 음과 양이고, 그걸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삼재는 뭐냐면, 천간 지지, 하늘과 땅과 지장관이 천지인이에요, 삼재야. 삼재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개념도 있고, 사상. 사상. 주역은 다 사상이죠? 상쾌, 학쾌. 양쾌와 음쾌가 이게 두 개잖아요. 상쾌, 학쾌에서 전부 네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주역이나 육쾌는 다
사상의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추나 추동 딴 게 아닙니다. 이 음양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되겠죠. 또 봄에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시면 돼.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오행이고, 오행. 그죠?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오행 다음에는 천간 10개 지지역 중 22행. 22행은 그저 박청하 선생님이 쓰는 말이야. 22행이로 돼 있고. 또는 60갑자로 나눠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개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내가 이걸로 했다가 이걸로 했다가 다 이렇게 해 버릇해야지, 음양이 맞고 사상은 틀린 이런 건 아닌 거니까. 근데 뭐냐면, 음양하고 사상은 이게 짝이 맞잖아요. 이건 2의 배수고 3의 배수는 안 맞죠. 3의 배수. 1년이 12달이면 3의 배수가 아닐까요? 3의 배수잖아. 그죠? 3의. 봄도 임묘진이 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사상이잖아요. 임묘진이 요 세 개는 삼재로 돼 있다고. 하나, 둘, 세 개. 이런 개념이야. 이건 그냥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뭐 할 거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좀 알면은 좀 으쓱해서 공부가 잘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정인데, 병정은 불이잖아요. 자, 근데 나무의 속성은 위로 자라기만 하는 거야. 나무는 환경 맞으면 무조건 자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가을에 금기운이 없으면 나무로 멸망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설이 내리고 나무를 못 자르게 만들어서 서클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병정은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빛. 빛이 영어로 라이트죠, 라이트. 라이트. 그 다음에 저 정화는 파이어. 레이저는 뭘까, 레이저? 빔은? 골치 아프다, 그죠?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시면 돼. 전기불은 뭘까, 그죠? 등대불은 뭘까? 하늘의 별빛은 뭘까? 자꾸 생각을, 역학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도저히 하다가 막히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거 답을 해드릴 테니까.